예수님을 기다려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성탄절이 기다려져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좋아하세요? 저와 우리 유치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걸 감사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춥고 어두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이 그만큼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놀랍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예수님, 성탄절에 제 생각만 해서 죄송해요. 이번 성탄절에는 제가 받는 선물보다 예수님이 좋아하신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요. 예수님, 그런데 성탄절에도 교회를 다 같이 모일 수 없어서 슬퍼요. 대신 집에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해요. 예수님도 오실 거죠?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빠지시면 안 돼요. 예쁜 선물과 함께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나라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리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얘들아, 너희는 언제 가장 무서워? 어두울 때. 그래, 나도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아무도 없이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제일 무서워. 그럴 때 누군가가 무섭지 않게 불을 켜주고 함께 있어주면 참 좋겠어. 그래, 얘들아.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밝게 불을 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직접 말씀해 주신 날이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 우리 다 같이 그 말씀을 노래로 배웠지? 함께 불러보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 네. 와! 잘했어요. 태어날 아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니? 아멘! 아멘! 그런데 말이야, 슬프게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마음을 강하게 느끼며 사는 시대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마음이 텅 비고 끊임없이 허전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망가지고 세상도 망가뜨리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며 살게 돼. 그게 바로 마음의 불이 꺼진 깜깜한 상태야.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실까? 얘들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야.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강하게 느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앞이 깜깜하고 무섭고 두려울 때 불을 켜는 하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매일매일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잠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는 거 잊지 말자. 얘들아, 그럼 성탄절에 만나. 안녕.